실수를 하였다. 살균제 준다는 게 잘못 져가지고 꽃을 다시 심게 되었다. 하우스에 꽃을 다 뽑고 5월 1일날 심어놓았던 고추 20일 되었는데 뿌리에도 활착이 다 되고 그랬는데 뽑아버리고 다시 심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심고 흙은 내가 상토흙으로 덮었다. 그리고 이렇게 물 큰 다라에 물 충분히 적셔가지고 주었다. 왜 그랬냐 하면은 실수를 해서 그랬다. 내가 가끔씩은 잘 실수를 한다.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거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며 지금 이제 하우스 거는 다 마치고 아랫밭 치르다가 아랫밭 심을 차례다. 여기에 금계국꽃도 필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. 여기에 요것도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을 것이다. 여기는 이제 한 줄은 뽑았는데 이게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요렇게 되었다. 아, 약을 잘못 주는 바람에 그랬다. 그래서 요거 뽑기 전에 인증서 타고 가끔 실수도 하고 그런다. 어쩔 수가 없다. 아하하, 약 뚜껑을 노란색은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노란색을 썼다.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. 뽑기 전에 영상 찍고 이제 심으려고. 벌써 이렇게 활착이 다 된 거 뽑았습니다. 그리고 다시 심었습니다. 다행히 형님 내서 9판이 있어갖고 모종을 실어갖고 와가지고 다시 심고 있습니다. 영상 끝. 가끔 농사지면서 실수도 하고 그런답니다. 단풍나무 분재해놓은 거가 이렇게나 크게 자랐네요. 와, 분재에다가 심은 게 엄청 오래되니 10년, 20년이 되니 이렇게나 변한답니다. 철컥 인증서 찍고 이게 뭐게요? 이게 형님 네서 모종을 가져왔습니다. 가끔 이래다 보면 실수도 잘 한답니다. 마이 미스, 실수. 그래서 비밀. 그냥 비밀입니다. 그게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지금 여기로 갈 거랍니다.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제가 여기로 갈 거랍니다. 돼지꽃 보면서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여기로 갈 거랍니다. 마이 실수. 마이 실수.
셀카 인증샷 찍었습니다.